그럼 일단은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긴 했는데 이야기를 안할수 없게 돼버린 것부터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즌 첫 경기, 예, 승리로 가는 이제 다 설레임을 다 한가득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제 승리를 다 향해서 움직이셨을 텐데 시즌권 현장 수령하신 분들. 뭐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대란이 있었죠. 이런 대란이 없어요. 그쵸. 오님. 저는 그 상황이 못 봐가지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설명 한번 해주셨어요? 아, 이게 간단하게만 이제 이게 일단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좀 일찍 갔어요. 12시경에 거의 저는 이제 그 티켓박스 앞에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공지가 돼 있었잖아요. 티켓박스의 1번 창구에서 이제 네. 시즌권 관련해서 이제 다 처리가 된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순진하게 그거 믿고 가서 제일 앞에 가서 줄을 서 있었죠. 줄 이렇게 서 있는데 옆에 이상한 줄이 갑자기 생기는 거야. 그 시즌권 구매자들 그 사은품이 이제 글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네. 예, 근데 제가 좀 일찍 가다 보니까 이게 1시부터 이제 일을 하니까 한 1시간가량을 거기 서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구단이 굉장히 이를 무책임하게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단도 사실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상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여기저기. 일단은 시즌권 사은품들을 옆에 할때 미리 이제 옮겨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자리를 비웠어. 그래서 그 시간, 그텀 동안 그냥 동네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그 지나가시는 분들. 와서 박스 네. 열어보고, 꺼내보고, 이게 뭔지, 도둑질 그런 아니야, 일. 그거? 그러니까 뭐, 도둑질을 하시지는 않으신 걸로 봤어요, 저는. 일단 제가 볼 때만큼은. 네. 예, 일단 그랬는데, 이제 좀 굉장히 산만했고요. 더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제 1번 창구에 이제 줄을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내가. 줄을 서 네. 있는데, 직원인 것 같아. 누군지는 모르겠어. 근데 와가지고, 옆에 줄을 다시 서달라 그러는 거야. 그 시즌권 사은품 그줄 그쪽으로 그 쌓아놓은 그쪽으로. 그 사람들이 다 줄을 옮겼지 그쪽 옆으로. 줄을 옮겼는데 조금 있으니까 다시 와서 하는 얘기가 다시 시즌권 여기서 지금 현장 수령하시는 분들은 1번 창구 쪽으로 다시 줄을 또 쓰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죄송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앞에 있다가 졸지에 이제 한참 기다렸죠. 뒤에 가서 줄 서서 가서 시즌권을 수령을 할 때, 우리 그거 있었잖아. 그, 원 플러스 원. 그 시즌권 네. 아, 네. 그 티켓 나온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그 티켓을 끊어준 걸 가지고, 옆에 그 시즌권 사은품 주는, 수령해주는 거길 가서, 그거를 주고, 시즌권을 수령한 다음에, 다시 그 시즌권을 들고 와서 줄을 쓰면, 그또그 줄을 기다려서 오면, 자기가 그원 플러스 원 티켓을 끊어주겠다라고 창구 직원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개판이죠. 말이 돼? 개판이야, 개판이야. 비효율적이네. 아니, 비효율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사회에서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가서 시즌권을 나는 받으러 갔어. 시즌권을 받으러 갔는데 시즌권을 주는 게 아니라 티켓을 줬어. 그걸로 이제 시즌권이랑 교환을 하라고. 그것도 줄 서서 기다려서 그 시즌권이라고 써 있는 그 티켓을 발부를 받아서 다시 옆에 가서 줄을 서서 그 줄을 또다 기다려서 가서 그거 주고 시즌권 수령하고 사은품 같이 수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줄을 서라. 아휴, 진짜 미치겠다. 왜 일을 두번 해?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원 플러스 원 그거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시즌권 그 티켓 끊어줄 때 얘기하면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딴거다 그쵸, 떠나가지고 뭐 그쵸. 그 시즌권을 구매했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그게 이제 행사가 있었으니까 달라고 하면 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폭발을 했죠. 화가 많이 났는데, 그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직원 절대 안 부르더라고. 그 상황에서도. 그러다가 결국에 저기, 제가 잘 알고 계신 분이 너무 화가 나신 나머지 직원 부르라고. 그래서 그 직원이 왔죠. 이게 바로 전기다. 예, 역시. 하하. 예. 그리고 나서 엄청 털리셨죠, 그분. 저한테는 안 이게, 털렸어요. 이제 내가 불렀어, 일단. 일단은 예. 너무 승진이 나가지고 티켓 박스 가가지고 거기 티켓 박스 있는 직원하고 해가지고 불렀어요, 일단. 구단 직원 부르라고. 불렀더니 또 다른 사람 프리미엄석 있는 사람 것도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먼저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기다려서 아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예. 왜 이렇게 일이 복잡하냐 하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은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서 하는 거야 이제 그러고 나서 사원님이 직원 왔어? 네 왔어요 이제 옆으로 지나가는 거야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후사리를 먹기 시작하더니 그게 2차 어. 그리고 그쵸. 주변의 아재들이 3차 그리고 저쪽에서 또 4차 새로 오신 분들이 5차 야하 탈탈 털렸네 그냥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그래요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 시즌권 산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우리 구단 공짜표 엄청 뿌리는 거 다 알아 근데 시즌권을 샀어 시즌권 산 사람들은 사실 뭐 모르겠어요 뭐 구단 직원이 사기도 할 거고 뭐 그 주변 지인들이 사기도 할 거고 다 하겠지만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시즌권을 산다 충성심을 의심할 수 있는 팬들인가요? 없겠죠. 우리 구단 시즌권 판매량을 보면 절대 그럴 순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구단에서 나오는 시즌권을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팀에 대한 충성심만큼은 의문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하자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엿먹으라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시즌권 판매량이 안 늘지. 나만 이렇게 생각해요? 일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즌권이 안 팔리지. 내년에 와서 또 사고 싶겠어? 처음 사는 사람들이? 그쵸 너무 미숙했어 운영이 아, 솔직히 나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은 환불해달라고 그럴까 지금 이 자리에서 현금으로 달라고 나 그 생각도 했어요 진짜 답은 택배 수령이다 저는 택배 수령했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무슨 뭐 씨 연맥이는 것도 아니고 일단 진정하시고요 뭐 아니 근데 이거는 정말 좀 사람 놀리는 거 같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 어마어마한 대란이 있었는데 이 대란에서 억울하게 욕먹으신 분들이 또 있죠. 이 대란에서 정말 억울하게 욕을 먹으신 분들이 있는데 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확인을 좀 해봤다니까. 돈 쓰러 갔다가 얘기 들었죠? 네, 그쵸. 그 블루마켓.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032 컴퍼니 이야기인데 이분들은 대체 왜 욕을 먹어야 되는 거죠? 욕 먹을 일이 어딨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 확인을 좀 이제 해본 결과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이제 블루마켓도 이제 구단 직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이제 외주 업체잖아요. 외주 업체고 그 시즌권 관련해서 이제 모든 물건들 같은 경우는 진작에 이미 다 구단 쪽에 넘겨줬고 구단에서 패키징과 이제 배포를 담당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패키징도 패키징인데 이제 뭐 패키징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배포는 전적으로 이제 구단에서 책임을 지기로 하고 가져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은 왜 블루마켓이 먹어야 하는가 억울하겠네요 그렇죠 억울하죠 이거는 정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참 뭐랄까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이게 뭐 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은 블루마켓 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준 부분들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먼저 이제 우리 블루마켓은 경기 시작 전에 다 들어봤잖아요. 그쵸? 예, 잘 봤죠. 네네, 맞아. 그쵸. 예, 어땠어요? 아, 잘 해놨어요. 깔끔하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용 유니폼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아, 그건 제가 여쭤봤는데, 그거는 네. 그 디자인대로 나오는 건 아니래요. 사이즈 확인용이고, 디자인은 네. 이제 다른 걸로 나올 거라고, 그 아카데미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게 나올 것 같아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 어센틱하고 동일하게 물건이 나온다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어린이용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단가 같은 게 사실 그때 제가 갔을 때, 어떤 학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아이들용 거를 이제 물어보시는데 가격대가 좀 있더라고요. 한 10만 원 정도? 근데 이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4X라지나 어린이용이나 단가는 똑같대요. 근데 다만 어린이용이니까 이제 최대한 마진을 낮춰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용 어센틱이 나온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032 컴퍼니가 구단 재정에 이제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이제 팬들이 나선 거라고 볼 수 있는 회사인데 조금 이런 부분들 좀 들어주시는 분들이라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032 컴퍼니 자체가 팬들이 주도해서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죠. 예.
공상의 컴퍼니가 이제 모토로 잡고 있는 게 팬들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어? 예. 그래서 공상의 컴퍼니 대표님하고 얘기도 해보고 뭐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공상의 컴퍼니 같은 경우는 팬들의 의견을 수용할 생각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쪽에 있는 팬분들이 많이 원하는 물품이라든지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를 제공을 해주시면은 아마 좋은 굿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쪽에서도 되게 굉장히 원하고 있고요. 그 어센틱 배송 받으셨잖아요. 네네. 예, 그 어센틱 관련 이야기 하나 해주시죠. 네, 어센틱 배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배송이 네네. 좀 늦어졌잖아요, 사실. 네. 원래 이제 개막 전에 수령할 수 있게 최대한 준비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현장 수령 후 3월 네. 6일부터 이제 배송이 시작된다라고 안내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공사미 쪽에서도 이제 좀 사정이 있는 게 헌넬에서 네. 마킹지를 꽤 늦게 납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기일을 맞춰야 되니까 최대한 밤샘 작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직원을 총 동원하고 했는데도 너무 수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기일에 맞추기에도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네.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최대한 개막 전날에도 수량할 수 있게 블루마켓도 프리 오픈됐었고 하니까 너무 그 네. 그쪽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좀 번외 이야기인데 우븐 네. 트레이닝 라지 사이즈도 아직 헌멜에서 발송을 안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저도 지금 우븐 라지 못 받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상품 얘기 나왔으니까 기다리고 올 거예요, 그냥. 예, 그 상품 이야기 나왔으니까 요번에 이제 우리 다들 좀 질렀잖아요. 네네. 아, 다들 좀 질렀는데 이제 지른 이제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이건 저부터 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는 이제 일단 이제 패션용 머플러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사러 갔는데 거기 패션용 머플러를 달라고 하니까 우리 직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응원용 머플러와는 다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바람에 네네. 순간 잠깐 고민을 했어요. 이게 패션용 머플러는 뭐 우리 응원할 때 응원 도구로 쓰잖아요. 막 휘두르고 막 하잖아, 돌리잖아.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조금 걱정도 했는데 만져보니까 재질은 그렇게 아주 많은 차이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재봉이 더 꼼꼼하게 잘 돼 있는 제품이었고 디자인 역시 예뻤죠. 그래서 네. 이제 미련 없이 디자인 예쁘다는 예쁘다는 예.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이제 미련 없이 딱 질렀는데 이게 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제가 이제 좀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으로 응원을 하시든 상품의 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각자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머플러를 사용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블루마켓 직원의 설명에서 이제 응원용과 패션용으로 갈렸다고 해서 패션용을 뭐 들고 흔든다거나 했을 때 망가지거나 하는 불상사는 아마 없을 것이다. 네, 뭐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호님이나 이호님은 이제 어떤 거 사셨나요? 당일날. 저는 그동안 쓴 게 있기 때문에 당일날은 자제했습니다. 슬프게도 너무 많이 샀어요 지금. 당일날은 자제했고 일단 지금 그 전날에 예. 그 전날에 유니폼과 이제 시즌권 상품들을 수령하면서 저도 패션 스카프 샀어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예. 그거. 예. 되게 마음에 들어. 대충 얼마 정도 지르셨나요? 아직 밝혀주시죠. 아직 세 자리가 안 됐어 아직. 아 좀 간당간당하다 얘 지금. 골키퍼 오, 그거 사면은 그거 사면 넘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계산 안 샀어 아직? 안 샀는데 지금 간당간당하다는 거야? 안 샀는데 간당간당해요 지금. 너무 많이 샀어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어떡하죠 이거? 나온 거 다 산 거야 지금 설마? 아니 지금 그러니까 아직 몇 개는 안 샀어. 근데 뭐지 저거 롱패딩이랑 우븐 트레이닝 생각보다 그게 세더라고 이게. 아 나중에 정산을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세가지고. 이게 좀 많이 나왔어. 그 유니폼도 원정하고 홈 어웨이 그 세트로 된 거 샀을 거고. 두 번씩 샀어요, 저. 큰일 났어요. 큰일 났네. 아, 예전에. 근데 저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삽니다. 저는 신용불량자가 절대 아닙니다. 네, 그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서 지금 이제 100만 원에 육박하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쓴 거 처음이에요. 인천 응원하면서 이렇게 시즌 전에 많이 쓴 거 처음이에요. 그만큼 지금 블루마켓이 일은 잘하고 있어. 근데 네, 인정합니다. 너무 많이 해서 문제야. 이게 내 지갑이 미치겠다고. 어떡할 거야 이거. 일을 잘해도 문제야 이제. 잘해도 문제야. 잘해도 문제. 내가 볼 때 이게 우리가 그거 같아. NXT가
그 몇 년간 이제 삽질을 누적해서 해왔었는데, 딱 업체가 딱 바뀌는 순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거지. 제정신을 갖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응을 못 하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다눈 돌아갔잖아, 지금. 뭐 하나만 나오면 다눈 돌아갔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고. 자, 그럼 이제 이호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엄청 샀어요. 네, 엄청 사셨죠. 홈 어센틱 세트 하나. 그리고 골키퍼 홈 어웨이 어센틱 세트 하나. 우븐 트레이닝 하나. 시즌권 하나. 그리고 패션 스카프. 그리고 일반 스카프. 무릎팩류. 레플리카 하나. 어마무시하셨네. 레플리카는 이제 그, 레플리카만 일단은. 마킹 마킹 없이? 없이요. 네, 어. 마킹 없이 6만원. 아, 이제, 배송비까지 63,500원. 야, 진짜 미치겠다. 이길 수가 없다. 아니, 이게, 아, 진짜, 일을 너무 잘해도 문제라는 거를 이번에 뼈저리게 깨달았어. 그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솔직히 일을 겁나게 못하니까, 그, 유니폼하고 시즌권 사면 끝이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없었는데, 올해는 부담이 생기기 시작해서 앞으로 나올 거 되게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니, 근데 우리 그렇죠. 심지어 그것도 나왔잖아. 후드하고 이제 맨투맨도 나왔잖아. 아, 그거는, 아, 사고 그냥 나안 싶은데. 살, 못 사겠어, 이제 더 이상은. 진짜 못 사겠어요, 진짜. 돈 없어가지고, 지금 진짜. 내가 할부를 5개월씩 긁었는데, 아. 5개월 동안 나가야 되는 돈이 너무 많아.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당신 그 차일부금도 내야 되잖아. 큰일 났어, 아주 그냥. 아이고, 나 미치겠다. 우리 어떡하지, 나 진짜? 망했어, 망했어. 아, 다행이다. 나는 이번 달에 못 질러가지고,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에서 좀 이제 차분하게 분배해서 지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더큰 문제는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계절에 따라 또 나온다라는 거야, 상품이.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물건들이 지금 굉장히 쌓였어. 이제 그 분명히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거 있잖아. 뭐 우산이 나온다던가, 뭐 반팔 우산 티가 나오면 나온다던가, 사야지. 이런 거막 나올 거 아니야. 이제 앞으로 그 그쵸, 예. 부상 중일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팬들이 이제 그렇지. 원하는 물건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아 이거 또 한두 푼 아니잖아 이게. 그치, 이제 우비, 우산, 그리고 또뭐 있냐, 이것저것 많잖아요, 지금 나올 만한 게. 잘못하면은 봄 조금 지날 때쯤 해가지고 조끼 패딩 이런 거또 나올지도 몰라. 아이고, 미치겠다, 이거. 그냥, 우리를 죽여라. 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이거? 한두 아니, 가지씩. 우리를 죽여라, 죽여, 진짜. 아, 내가 아. 이렇게 쓰니까 신용카드 한도가 막 늘어나잖아, 계속. 그니까요. 그쵸? 아니, 내가 볼 때는, 이호님하고 오호님은, 일단, 오늘, 우리 이거 녹음 끝나면, 카드를 일단 분지르시는 게, 맞아, 제가 네, 요즘 일단 그렇게 하고 있어. 분지르고, 재발급을 받을 때 받더라도, 일단 분지르는 게, 그렇잖아. 이거 다시 올 때까지 이제 며칠 시간 걸리잖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 앱 카드가 다 있기 때문에 아, 맞다. 핸드폰으로 결제가 다 되잖아요. 핸드폰이랑 그럼 일단 다 찔러야겠다, 다 잘라야겠네, 그럼. 다 일단 다 자르고 뭐. 잘라야겠네. 이제 그렇게 이제 또 한두 달 기를 모아놔야 이제 또 이제 여름이 오면 여름 상품 나오는 거살거 아니야. 이제 당분간 저는 안 살려고요, 진짜로. 저 이거는 좀 너무 많이 썼어. 이거 5로 나누면 얼마야, 이게? 아휴. 다들 한 아무튼 달에 10에서 수고하셨고. 20은 고정지출 나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술 먹고 이런 취미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죠? 그래, 뭐, 건전한 취미죠. 네. 예. 뭐좀 이상한 취미 갖는 것보다 그렇게 없어 믿어야지. 같다. 예, 뭐 건전하다고 이상한데, 믿어야지. 다니고 뭐 건전한 거 맞죠, 이런 우리? 취미, 가지신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축구 보러 가고, 얼마나 건전해. 그쵸? 그렇게, 지출을 한다라는 게 그나마 좀 마음의 위안이 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거 어떻게 보면 배부른 투정일 수 있어요. 그쵸? 예. 이 정도도 못 내는 구단들이 태반이거든, 사실. 그치. 아무튼 그러하고 일단은 032 컴퍼니 그리고 이제 블루마켓에 대한 이야기는 중한 것 같고요. 이제 다음.